주님을 향해서 자세를 바로 합니다. 어깨에 힘을 뺍니다. 눈을 살짝 감으시고 왼손을 쭉 펴서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은 다음에 배꼽 위에 갖다 놓습니다. 소리는 내지 말고 활짝 웃으십니다. 왼손 손가락을 쭉 펴신 다음에 이마에 갖다 놓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여러분들은 천주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오늘 배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오면 방실방실 웃어야 좋을까요? 인상 팍 써야 좋을까요? 성당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곳이고 조용해야 되고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분위기가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웃을 때가 있어요. 미사 때. 언제일까요? 평화의 인사 때. 단 몇 초 동안 그것도. 그렇게 캐톨릭 신자들이 웃음에 인색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뭐가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절을 업고 성당에 갑니다. 그럼 동네 아저씨가 이러다 말고 집이는 또 성당에 가요? 예. 아, 따 성당에서 옷을 지어 밥을 지어. 지난번에 못 오신 거 데우고 헐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그래도 성당을 가요? 우리 어머니가 헐 말이 없은 게 댕겨올게요 이러고 가요. 그럼 제가 등에서 아재! 아저씨! 이러고 치다봐. 우리는 천당에 가려 그래. 우린 천당 갈 거야. 알아? 우리 진짜 천당에 간다고.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은 유식한 말로 영원한 생명 이러지만 옛날에는 천당이었어요. 여러분 모두는 아들 집을 한 채 사줬어. 그러면 가슴 터지게 기쁘겠죠. 누가 보나 마나 막 미소를 짓겠잖아요. 우리 모두는 천국에 집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이거 육신 벗어놓으면 갈 곳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기쁘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당에 뭐 웃어야 되고 자매를 만나면 웃어야 되고 형제님을 만나도 웃어야 돼요. 507호 아줌마가 성당에 갔더니 나를 보고 방실방실 웃어.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아이 그 자매가 나한테 마음에 있는가 봐요. 나만 보면 웃더란 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의 신앙생활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배울 곳이 있는 데는 코피가 터지게 쫓아다닙니다. 좋은 강론, 피정, 연수, 교육, 성경 공부하러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거기 가서 100가지를 들었다. 그러면 99가지는 딱 내려놓고 한 가지만 딱 챙겨서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봅니다. 살면서. 그런데 제가 2000년도에 교리신학원을 갔더니 전남대학교에 서양철학 교수 최성식 박사님이 계셨어요. 광주 교구는 옛날에 신학교로 있던 곳을 평생교육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최성식 교수님이 여담 시간에 이제 독일 유학을 가셔서 거기서 서양철학 박사학위를 받아오셨는데 그분이 독일은 엄청나게 화장실이 깨끗하다 그래요. 저기 그 파리
이 가서 그 목마르다 언덕 이런 데 가서 예수 성심 성전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도 화장실에 가면 좀 냄새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독일은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독일은 화장실이 엄청 깨끗하다. 왜 그럴까요? 물어보니까 우리들 중에 오답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자 나라니까 그 청소하는 사람을 가까운 곳에 두고 상주시켜서 늘 청소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아닙니다. 정답은 먼저 본 사람이 치웁니다 였어요. 먼저 본 사람이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요즘 교회가 늙어가니까 할머니들이 변을 보고 물 내리는 거 모르고 그냥 가실 수도 있어요. 큰 것 보시고. 그럼 문 열어보니까 있어. 그럼 내가 물 내리고 오래돼서 좀 이렇게 생겨서 그럼 소를 하나 갖다 문지르면 돼요. 먼저 본 사람이 치운다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또 문 열어보고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 저거 나 하겠네. 나 저거 해볼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성당을 가면 이렇게 문을 열어봐서 있으면 치우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문을 전부 열어봐요. 전부 열어봐서 화장지가 없는 데는 채워놓고 조금 얼렁 안 닦아지면 솔 갖다 문지르고 물 발로 밟아서 내리고 화장실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늘 해보니까 기술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길 가다가 마트에서 길에서 뭐 치약 같은 거 묶어놓고 팔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앞치마 입고 장화 신고 장갑 끼고 수세미에다가 치약을 짜가지고 수도꼭지 다 닦고 그 세면기 다 잘 닦아져요. 치약같이 잘 닦아지는 게 없어요. 반짝반짝반짝 깨끗이 닦아져요. 깨끗이 닦고 한 달에 한 번은 세제를 해서 그 살균도 하고 해야 되니까 세제를 이용해서 우리 화장실이 청소가 남자 화장실 우리 거 저자 교육관에 한 게 세 개 있어요. 세 개 있는데 1번에 약 발라놓고 그 다음에 2번에 약 발라놓고 그 다음에 3번에 약 발라놓고 다시 와서 1번 치우고 하면 한 2시간 걸리는데요. 한겨울에도 등에서 땀이 뻘뻘 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화장실 청소 담당이 돼버렸어 내가. 아무도 화장실에 관심이 없어 내가 너무 잘한 게. 그런데 2000년부터 화장실을 청소를 했으면 지금이 2019년 고쯤 다 되죠. 몇 년 했어요? 박수 쳐야 돼. 우리 신부님이 우리 성당에 주임 신부님이 딱 오셔갖고 성당 청소를 용역을 시켜서 했어요. 용역을 시켜서 하니까 한 분이 자매 한 분이 하루는 성당 청소 하루는 화장실 청소 하루는 교육관 청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깨끗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하니까 신부님이 오셔서 용역 치우고 한 달에 한 번씩만 꾸리아 돌아가면서 2주에 한 번씩만 청소를 하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저는 신부님과 관심 없이 장화 신고 앞치마 입고 고무장갑 끼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은 게 신부님 오셔서 아줌마 용역 안 하기로 했는데 저 용역 아닌데요? 그럼 왜 화장실 청소를 하세요? 제가 맡았는데요? 어디요? 제속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랬더니 오자마자 제속 프란치스코 머리에 탁 박혔어. 제속 프란치스코 뭐 든다 무조건 승낙해. 무조건 허락 그래요. 그래갖고 그 형제님 한 분이 한전에 다니신 분인데 우리 성당의 최고 미남이요. 그분이 자매님 그래서 왜 그게 남자 화장실 어떻게 자매님이 해요? 남자 화장실이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직장 어찌고 그게 주말에 못하면 주중에라도 꼭 와서 한 주일에 한 번은 제가 화장실 치우겠습니다. 밥퇴기 주선무기 치우러 생긴 것도 미남인데 화장실은 더 깨끗해요. 잘해버려. 그래갖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맡았어요. 맡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돈 100만 원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쓰시라고. 그래서 우리 형제회가 서구에서 화정일동, 광천동, 치평동, 쌍천동, 유천동까지 다섯 개인데 화장실 타월을 만들었어요. 타월을 만들어서 그 다섯 개 본당에 다 주고 일주일에 두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이 3개월씩 수건을 빨아서 놀아요. 화장실 전부 우리가 맡았죠. 그랬는데 우리 쌍촌동 성당이 농성동에서 이렇게 분할해서 나왔는데 농성동에서 오신 자매님들이 주보를 접었어요. 주보를 접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연세가 많아서 27년인가 뭐 30년 가까이 했더니 더 못하겠다고 성당이 깔콤하게요. 언덕 언덕. 그리고 거기 오시는데 힘들다고 못하시겠다고 하니까 수녀님이 이번 주에는 여기 꾸려 해서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여기 꾸려가 책임져서 하고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녀님 한 가지 것이나 잊어보시오. 주보 우리 저속해서 접어볼게요. 그래서 그래 주시면 고맙지요 그러시더라고. 그때부터 주보를 우리들이 접기 시작해서 몇 년 접었을까? 토요일 하여튼 9시쯤 되면 반쯤 되면 교우들이 이제 회원들이 모여요. 하나 둘씩. 그래서 주보 접어놓고 바구리에 다 담아놓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성당에서 찾아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화장실 청소를 최성식 교수한테 배워갖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 교육을 갔더니 저보다 한 두세 살 더 드신 언니가 평화의 인사에 대한 사례 발표를 했어요. 그때가 그 컴퓨터가 막 나올 때 대학생들이 할 때예요. 근데 자기가 그 학교 앞에서 작은 그 가게를 하고 있는데 학용품도 팔고 이렇게 뭐 라면 이런 거 팔고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자기 신랑이 만약에 영감님이지 영감님이 대학생들하고 컴퓨터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미쳐가지고 걔들이 뭐 한 가지 가르쳐주면 밥 사주고 또 뭐 한 가지 가르쳐주면 뭐 사주고 마누라가 해넘어간 뒤에 가게 문을 혼자 열고 아침에 닫고 관심이 없어. 그런 게냐? 한번 맘 먹고 있다가 퍼부서 갖고 싸움을 했어. 싸움을 했는데 주일날이 되었어. 둘이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주일이 돼서 미사를 보러 왔는데 다 사람들이 평화 인사를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파오로 씨 평화를 비요. 그런 게 파오로 씨가 나도 비네. 그랬는데 둘이 둘 따다가 평화를 비요. 이쪽 쳐다본 게 이쪽 나도 비네. 그리고 이쪽을 쳐다봤는데 둘이 다 웃었다는 거야. 얼굴이 반대 방향을 하고 있었어도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해가 됐대요. 화해가 돼서 집에 가서 대리사 자매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청춘이 다시 오는 것도 아니고 젊은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것도 한때겠지. 그럼 내가 이해를 해줘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바오로 씨가 아이고 아침 저녁 가게 문이라도 내가 열어줘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평화가 들어가니까 그 평화가 자매에게 오고 자매의 평화가 남편에게 가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신랑이 군대에서 40년에서 3개월 모자라는 군대 생활을 하고 나왔어요. 40년에서 3개월 모자라는 군대 생활을 하고 왔는데 청년이 되기 전에 지원해서 군대를 가가지고 딱 호적이 또 잘못돼가지고 딱 60살이 돼가지고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하니까 한 사람이 직장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철조망이 있는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군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자기만 혼자 나이를 먹지 어린 놈이 왔다 제대하고 가면 어린 놈이 또 들어오고 어린 놈이 왔다 또 제대하고 가면 또 어린 놈이 또 들어오고 그 우리 신랑 신부님 만날 신랑이라고 한다고 주임 신부님 뭐라 해요. 영감탱이 보고 신랑이라고 한다고. 근데 나는 내가 각시이고 싶어서 신랑이라고 해. 우리 신랑이 정신연령이 20대예요. 나이는 60을 먹었는데 평생 개들어만 살아서 아침이 자고 있나면 같은 침대에서 둘이 나란히 자고 나는 눈을 뜨면 아버지 땡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랑 에이씨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지 또 에이씨 눈 뜬서부터 꼬라지를 내. 그니 복이 오겠어 안 오겠어. 그래서 그 형님이 평화인사를 부부간에 한다고 해서 나도 평화인사를 해봐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복에 가서 밥을 해놓고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꼬라지를 내고 있어. 그 꼬라지에다 어떻게 평화인사를 하겠냐고 못해. 그 이튿날 또 가서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거기 있어. 그럼 또 못해. 그런데 내가 너한테 죽었어? 내가 해야지. 끝까지. 6일째인가 들어가서 문을 이렇게 열어본 게
어찌고 낱마가 더 돼? 그래서 얼굴이 조금 괜찮게 펴졌다고. 그거 보고 낱낱이다게. 저기 사투리가 이해 못하겠으면 손들고 물어보시오. 그래갖고 조카가 낱마가 더 걸래. 뽀짝 가갖고 우리 심으시래. 이 말을 일으키고는 이마에다가, 심으시 이마에다가, 심으시 평화를 비요. 그게 내가 승리했잖아요. 두 번 세 번 하다가 너는 안 돼. 포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기운이 해보겠다. 그래갖고 이제 내가 승리를 하니까 항상 그 옳은 지향이 좋은 곳에는 성령이 함께 역사를 하세요. 성령이 역사했어. 나를 둔넣다 일어나더니 허리를 주소로 꽉 잡더니 오른쪽에다 팍 잡아쳐 놓고는 어야 자네 나를 진짜로 사랑하네 그러더라고. 자네 진짜로 나를 사랑하네. 그래서 저기 저 양반이 사랑하라고 했잖아. 우리 둘이는 사랑하라고 인가가 난 사람이요. 그러고 해서 이제 그래갖고 그 다음날은 기침을 하시오소서. 이제 임금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기침을 하시오소서. 그리고 이제 가서 평화를 빌어. 그때 나더러 그러더라고. 어이 그러면 나도 자네한테 평화를 빌어줄게. 그러더니 이제 신랑 오른팔이 밑에 들어갔잖아요. 그 왼팔로 내 이마에다 십자가를 어찌게 왼손으로 약손으로 해 오른손으로 해야지. 그랬더니 그럼 일어나서 앉아봐. 갖고 나한테 이마에 내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소수 십자가 이렇게 그어주면서 어이 평화를 비네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평화를 이렇게 서로 빌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전대 교수가 오셔서 상담 심리학을 배웠는데 가만히 들어본 게 우리 신랑을 내가 잘하면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아. 불평을 감사로, 불평 불만을 평화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옳지. 내가 오늘부터 정신과 간호사가 한번 대화볼까?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한 게 그 뭐 저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정신과 의사를 하지 뭐라고 간호사를 해? 나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정신과 의사를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거짓말로 바뀌었어요. 내가 거짓말로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 신랑이 아침에 나가면 오든가 말든가 나가든가 말든가 그랬는데 신랑이 아침에 나가면 현관문 앞에 서서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옛날에는 그 군에서 제대하고 다 그런가는 몰라도 시계가 거가 20년 걸렸었는데 저 시계는 꼭 저기 아니면 걸릴 데가 없나? 왜 저기 붙어 있는 거야? 그것도 성질. 모든 것이 자기 눈에 불평 불만으로 와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불평 불만을 감사로 투덜이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나갔다 오길래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우알로 쫙 훑어보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 또 둘째 날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또 쳐다봐. 셋째 날 또 어서 오세요. 야 이 상놈의 새끼야. 나한테 놀려먹는 게 좋냐? 놀려먹을 만하냐? 내가 네 장난감이냐? 그러더라고. 근데 내 머릿속에 아차. 여기서 실수하면 여기서 잘못하면 모든 게 끝나겠다. 이왕에 정신과 의사를 하려면 쇼를 제대로 하자. 무릎을 딱 꿇고 심으시 미안해. 내가 칠남매중 막내딸로 살다 보니까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마음 상했는데 이제 내가 마음 고쳐먹었거든.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고 내 새끼들이 아버지고 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인데 내가 그걸 그렇게 못해줘서 저 교리신학원에 갔더니 그 교수님이 남편한테 그렇게 하랴. 그래서 내가 변화돼가지고 바뀌려고 지금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라고.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쇼크를 먹었어요. 쇼크를 먹어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3시간을 안 나와. 방에서 3시간 안 나와버려. 안 나오더니 그 이튿날 1번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1번 변한 게 설거지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컴퓨터방에 문 열고 1번 동태, 2번 오징어, 3번 고등어 뭐 먹고 싶은데 말 마세요. 골라보세요. 이러면
뭐 지금 바쁘고 시간도 없는데 그냥 두부찌개나 그냥 해서 먹세. 그리고 땡큐 젤로 싼 걸 골랐어요. 내가 그걸 이제 가서 이제 변하려고 했으니까 그냥 멸치 넣고 다시마 넣고 파 넣고 두부 썰어 넣고 가 아니라 냄비에다가 다시 물 낼 걸 이렇게 다 건져 놓고 두부를 썰어서 끓는 물에 넣어서 삶아갖고 뒤쳐내갖고 그거를 후라이팬에다 구워서 물을 무하고 양파하고 살짝 밑에 깔고 두부를 가지런가지런 넣고 양념 장 간장에 다대기를 불어서 위에다 딱 끼얹고 당근하고 파하고 썰어서 흥흥흥 썰어 썰어놓고 찌개를 두부찌개를 말하자면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 그냥 건성으로 끓이던 게 이제는 정성을 들여서 두부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해다주면 그렇게 잘 먹어요. 그러더니 뭘 하냐 쓰레기통을 비워. 자기 방에 거 우리 화장실에 거 부엌에 거 음식물 쓰레기 다 쓰레기를 비우더라고.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뭘 하냐 꽃나무를 키워. 화분을 그렇게 여기서 동네에서 내버리면 그걸 갖다가 털고 밑에 털고 어찌고 해가지고 잘 살려내요. 동네 미장원에서 이렇게 생겼으면 그걸 주워다가 또 살게 해서 갖다 주고 동네에서 인기도 괜찮더라고. 그런데 내가 살아내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신랑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변화된 게 아니라 난 거짓말로 바뀌었거든. 쇼헌이라고 바뀌었어요. 우리 신랑을 바꿔본다고. 내가 쇼헌다고 바꿨어. 그리고는 세수대야에다 물을 따끈따끈 이렇게 넣어서 따끈따끈따끈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와봐 여기 앉아봐 내가 발 씻어줄게. 거기 발을 이렇게 씻어준대. 항상 신랑을 부를 때 마마 마마 이렇게 했어요. 내가 부를 때 마마 마마 이렇게 수라를 젖으시오소서 기침을 하시오소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우리 신랑이 나한테 영 반말을 치더라고. 시몬 씨 이리 앉아봐. 왜? 앉아보라 앉아봐. 앉았어. 당신 눈에 내가 뭐로 보이냐? 그런 게. 왜 그랬어? 그래서. 임금은 누구랑 사냐? 왕비랑 살지? 그래, 내가 당신은 왕비 대접을 해, 저 임금 대접을 했는데 당신이 왜 나를 왕비 대접 안 하고 무수리 대접을 하냐? 그게. 무수리가 뭔데? 궁녀들 시다바리 하는 딱깔이다. 궁녀들 빨래 빨아주고 궁녀들 방 청소해주고 대궐에서 질질바래. 나 한 번도 자네 무수리 대접 안 했는데 받는 내가 무수리를 받았으면 무수리 한 거야.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뭘 조금 실수를 했다 그러면 물을 떠갖고서 앉혀놓고 발을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오늘 또 뭐 잘못했는데 발 대고 앉아가고 오늘 뭐 잘못했는데 아무것도 안 잘못했거든. 아니 근데 왜 그냐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바뀌었는데 나는 연극을 하니라고 내가 정신과 의사다고 신랑을 고쳐보겠다고 바뀌었는데 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신랑이 함께 따라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화의 인사라는 것이 성당에서 딱 한 번 웃어. 그것도 몇 초. 옆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해요. 딱 앉았다가 신부님이 앞에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그러면 신부님한테 먼저 하고 그때 또 딱 웃고 나면 도로 딱 굳어. 그런데 저는 희망이 예수님 앞에 오면 먼저 예수님한테 잉크 한번 하고 저는요 암도 없으면 이제 나이가 72살이나 먹었으니 유효기간이 지났잖아요. 주책을 떨면 요것도 먹어. 그게 암도 없을 때 성당에 오면 신부님한테 예수님한테 하트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예 사랑해 예수님한테 그래요. 죄만 짓고 사는 우리 아버지도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아버지보다 만배나 더 선하시고 좋으신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제발 예수님 보고 기도할 때 웃으면서 기도 좋고 하시오. 인상 쓰고 하지 말고. 웃으면서 기도하면 그게 원이요. 그런데 요즘은 TV를 전혀 제가 못 봐요. TV를
뭐 뭐시 어디 가서 배가 뒤집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도 모르고 강원도 불난 것도 모르고 이제 어디 모임에 가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그래요? 조국이가 나는 우리 대한민국 말인 줄 알았어.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혼자 알았더니 조국이가 있는데 뭐 셔지고 그런 것도 전혀 몰라요. 테레비를 안 봐서. 근데 언젠가 옛날에 테레비를 보니까 오프라 윈프리인가 그 사람이 토크쇼를 했어요. 토크쇼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 안아줘라. 안아줘라.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여는데 스킨십보다 더 큰 건 없다. 그래서 어미 그래요? 그럼 그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성당에 가서 닥치는 대로 보듬기 시작했어요. 보듬아 그냥 보듬게 아니여 양팔에다 힘을 꽉 줘가지고 꽉 끌어당기서 보듬아 그리고 이 짝선으로 등에다 십자가를 딱 긋고 따득따득 건강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할머니도 녹아버려 빤듯이 못 서있어. 그래갖고 성당을 제가 가면 할머니들이 줄 서있어요. 안아주라고. 하나만 안아주고 하나 안아주면 안 안아주면 삐쳐. 근데 제가 오지랖이거든요. 성당에 가고 화장실 문도 열어보고 다 신자들 나간 뒤에 이제 다 살펴보고 지하실에 주차장에 불 꺼졌는가 보고 아무도 하라고 하는데 긁고 댕겨. 긁고 나가니까 성당 밖에 집을 하나 사가지고 마리아관이라고 교육관을 만들어놨는데 그 문턱에 할머니 하나가 앉아있어. 왜 앉아있어? 다 갔는데. 그러면서 그랬더니 나더러 나 집이한테 한번 보듬길라고 근지 어찌따고 인자 나오요. 그래서 어메어메 어찌하스꼬니 어찌하스꼬니 그리고 이제 일어나 일어나 그래갖고 안고 다 보듬고 이제 한참 따독따독 해줬더니 자기를 언제 당신을 누가 그렇게 안아준 것이 있는 게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 먹어. 그 할머니가 성당에 갔다 간 게 검정 비닐봉다리가 우리 마당에 있어. 심은 씨 이것이 의사요. 그 등이 땅에 딱 단 할머니가 저기 갖다 놓고 갔어. 검정 봉다리 시상에 등이 땅에 딱 굽은 양반이 쑥을 캐다가 우리 대문 앞에다 검정 봉다리다 갖다 놓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앉아서 숙회로 가지 말한 게 이 이쁜 얼굴 시커멓게 탄 게 가지 말한 게 왜 또 갔어.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그냥 못 말잖아요. 지인주 팔찌묵주를 하나 딱 사다 주면 엄청 좋아하게 며칠 있다 본 게 없어. 그거 어떻게 했어? 이제 없어. 아니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세례받은 뒤 선물로 주려고 싸놨어. 그래요. 그 뒤로부터 저는 아무나 안 와요. 그리고 언제 앉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냐면 대세를 주러 가갖고 대세를 주러 가잖아요. 가면 치매 노인이 있어요. 치매 노인을 며느리가 가서 이렇게 휠체어에다 이렇게 몰고 오면 제가 가서 그 할머니 머리를 꽉 끌어안아서 왼쪽 가슴에다 탁 대고 안 놔줘버려. 빠지락 빠지락 해도 소용없어. 탁 안 놔줘버려. 그러면 그 귀로 내 심장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심장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고 그리고 딱 놓고 할머니 하느님 알아? 알지? 어떻게 알아? 내가 젊어서 교회를 다녔어. 다 정신이 와요. 지금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받을 거요? 그러면 받은다고. 받은다고. 그러면 오늘부터 마리아여이 그렇게 해놓고 대세를 드리고 오면 그 할머니가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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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춤을 춰요. 할아버지들이 어떤 할아버지가 최무룡이보다 더 잘생겼어. 가보니까. 그런데 천주교로 반대요. 딸도 영세우고 아들도 영세우고 마누라도 영세우고 아들이 좀 장애자 정신지체 장애자인데 했는데 성당 그 자기 집에서 미사를 해도 저차 골방에서 안 나와. 그 할아버지가. 근데 전립선 암이 걸렸어. 그게 이제 식구들이 비상이 걸렸어. 대세를 주는데 어찌했을까? 내가 갔어. 가고 어깨를 툭 치면 할아버지 군대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이게 못 갔어. 못 갔어 안 갔어? 말은 바로야. 갖고 이제 이게 안 갔어. 그 나이에 군대를 안 갔어. 아버지 속을 징그랗게 썩였구만. 그만이 잘생기갖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여기는 파견받아 온 거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고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다. 파견받아 왔는데 복무 기간이 끝나면 원대복귀라는 걸 해야 된다. 좋아도 싫어도 그건 하느님 뜻이다.
그러니까 설명을 쫙 해갖고 오늘 세례 받아 안 받으면 받아야지라고. 딱 받아요. 받고 자기 할머니한테 친자매같이 지내서 내가 가고 없더라도 친자매같이 지내서 그 할머니가 지금도 추석이면 참기름 짜갖고 와. 영감이 그랬다고.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젊은 여자가 나는 그런지 몰랐어. 젊은 자매가 있는데 그 평화 인사 때 내가 꼭 끌어 안았더니 감동이에요. 자매님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 누구한테 그러더래요.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 자매님이 꼭 안아줘서 모든 게 다 해소됐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돈네 8천 보도 되지 말고 교우들 만나면 안아주세요. 안아줄 사람. 화장실 청소 할 사람. 내가 말했잖아. 저건 나도 하겠네. 그러면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오. 누구한테. 평화인사 할 사람. 신랑한테. 네? 평화인사요. 그렇게 하나씩을 배워 주서 담은 것을 내가 나 잘한다고 자랑을 한 것이 아니오. 그랬는데 또 성당 사람들끼리 껄쩍지근 사람 있죠. 껄쩍지근해. 많이 좋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안 좋지도 않으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저기들 있잖아요. 제가 딸 다섯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요. 딸 다섯 낳았으니까 큰 딸 그 작은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작은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작은 놈이 있고 넷째 딸은 옷을 사줄 수가 없어요. 그거 헌놈만 입지. 근데 국민학교를 들어가니까 제가 큰맘 먹고 옷을 하나 사줬는데 이제 바바리 같이 생겼어요. 자꾸를 이렇게 돌리면 내피가 끌려지고 또 이렇게 채우면 내피까지 들어가는 그걸 하나 큰맘 먹고 사줬어. 그랬는데 그놈 넷째를 학교로 보내놓고 다섯째가 있고 여섯째가 있은 게 그놈 먼저 이제 언니들 따라서 손잡아서 학교 입학식 날 보내놓고 나는 하나 얻고 하나 손잡고 학교로 가본 게 그것이 울고 있어. 넷째 딸이. 그래서 본 게 앞지락에 피가 다 묻었어. 왜 묻었냐 하는 게 자가 때려갖고 코피가 나서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 이리 와봐. 모시만데 귀가 때려 크더라고. 너 이리 와봐. 너 왜 오늘 첫날 만났는데 얘기를 이렇게 때려갖고 이렇게 놨냐.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탁 오더니 어머 참 별꼴이야. 애들이 크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지. 그걸 갖고 그런다고 하면서 지 새끼가 아주 미안하다고 한다든지 그런 말은 이만큼도 없어. 애기들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랬어 내가. 쳐다보고 별일이 다 쎘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이해가 간다. 왜 나는 하느님을 아르니까. 근데 너는 하느님도 모르는 것이 곧다고 말을 해. 사과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딱 헤어졌는데 그 다음 주일에 성당을 간게 성당에 와있어. 그 풍신이 한장을 해불어. 한장을 해불렀어. 이제 나는 껄쩍지근하고 갈치가 먹고 가시가 여기 걸리는 것 같아. 이제 예수님을 놓고 그 여자만 보면 그냥 어쩌었을까. 아니 예수님 내가 잘못 온 것 같아. 나는 하느님을 안게 그런 소리를 나는 할 수 있다겠는데 저것은 하느님도 모르는 것이 감히 건방지게 겠다고 소리를 한다겠는데 저것이 하느님을 아요. 그럼 어쩌었을까 긁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이가 이렇게 어색하게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명상의 집을 피정을 갔어요. 원수는 애나무다리에서 만나. 화장실을 갖고 밖에 서 있는데 안에서 용변을 보고 나온 것이 그것이요. 어쩔 것이요. 성령이 딱 역사한 게 그 여자는 키도 커. 성령이 딱 역사한 게 내가 꼰지발을 딱 듣고 자케오 같이로 키를 쭉 늘려가지고 모가지를 깍 끌어안고는 귀에다 대고 내가 잘못했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 줄 거지? 그리고 놔두고? 그리고 놔두고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어 나는 이제. 그랬더니 그 여자가요 충격 먹었어요. 성령이 그렇게 탁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될 사람인데 함부로 했구나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사이가 이렇게 웬만해졌는데 빨간 반바지를 입고 소대나 씨를 입고 시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자매님 자매님 그 전화가 아니라 삐삐
삐삐가 있어서 그래서 공중전화 전화하는 게 자매님 자매님 병록의 할아버지가 타방에서 차를 마시다 쓰러졌는데 지금 기독교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유독이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행색을 보니 기독교 병원을 갈 행색은 아닌데 어찌하을까 근데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가면 안 되겠고 그래서 그냥 기독교 병원을 갔어요. 가갖고 거기 창구에 가서 이 양반이 어디 병실에 있냐 근게 이렇게 보더니 영안실로 가보시오. 영안실로 가보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영안실이 어디가 있어? 요리 돌아가면 저 수피아여고 앞에 그쪽에 영안실이 있다고 기독교병원 영안실이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간 게 지금같이 이렇게 냉동시설이 막 돼 있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냉장고가 탁탁탁 있는데 그날은 이 양반이 들어갈 냉장고가 비어가지고 없어가지고 침대에다 갖다 놓고 침대를 냉장고 가운데 통로에다 갖다 놓고 하얀 보자기를 씌우는 침대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본 게 또 열어줘. 그래서 가서 얼굴을 이렇게 본 게 그 할아버지요. 그래서 손을 그 양반 가슴에다 손을 떡 넘게 손이 따뜻하대. 옳지. 그리고 나와서 수도꼭지에 가서 종이컵이 하나 있길래 물 떠갖고 가서 요셉님 이 은혜를 받을 만하면 받으시오. 내가 사제를 대신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당신한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대세를 딱 주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내가 할 수가 있어야지. 가족들은 입원할 줄 알고 이불 뭐 이런 거 챙기러 가고 없고 딸은 주고 애기분이라고 안 오고 있고 뭐 마누라도 며느리도 아들도 손주도 딸도 사위도 다 신자인데 그것만 신자가 아니야. 그 양반만. 근데 그 양반이 대세를 안 받고 가셨으면 천주신자가 할 것이 없어. 에? 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슴에다 손을 넣은 게 따뜻해. 나 통 크질 아니. 영안실에 혼자 들어가서 죽은 양반은 혼이불을 꺼내고 그 속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그거 어떠냐 성령 역사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래갖고 해서 대세를 줬는데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문 앞에서 나와서 못 떠나고 있는 게 신부님하고 수녀님 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 나 뭐 잘못 온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게 무엇을 잘못했는데요. 영안실에 들어가면 게 가슴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물 떠다 부숴버리고 대세를 줬어요. 요셉이로 그게 후메 나는 그 걱정을 했는지 아주 잘하셨다고 신부님이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딸 사위 아들 며느리 마누라까지 다 신자니까 연도가 그렇게 그냥 걸판지게 쉬지 않고 몇 개 본당에서 와서 기도를 이렇게 해서 훌륭하게 장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살다 보면 쌀 때도 있고 이들이 싸가지 없는 이 편에는 내가 야 내원이야 이거 검정색이지 내 생각에는 흰 것일 것도 같은데 자네가 검은다고 하면 그냥 검은지 그 정도야. 내가 말하면 100% 이렇게 수긍을 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갖고 또 한 번은 미사를 가려고 한 게 진짜 걸찍지근한 것이 쩍 앉았어. 어찌하을까잉 재단에 예물을 바치려 할 때 원한 품은 사람 있으면 얼른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이것을 바쳐라 그랬는데 원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랑할 수 없는 사이인데 걸쩍지근한데 그냥 못 가고 어찌하을까잉 가방을 뒤적뒤적해갖고 쪽지를 하나 그래서 야 100분의 100 내가 잘못했다. 나 성체 못이더라도 내 뒷꼭지다 대고 욕하지 마라. 그 나 용서해주라. 그거 딱 안 잘못했어. 지가 잘못했어. 지금도. 근데도 그런 매물 접어갖고 앞에 야 몇째 줄 앞에 앉아있는데 노래 부르고 성가치고 다 딱 놔두고 가서 봉헌하고 와갖고 이제 그날 성체를 모셨어요. 미사 끝나고 나온께 나온 게 엉덩이로 튀침서 무슨 요새는 연애편지를 그렇게 쓴대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관계가 좋아져요.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안 돼요.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다시 200이 될 수 있어. 내가 100을 하면. 내가 50을 하면. 그런데 네가 10만 하면 난 90을 할 거야. 절대 안 돼요. 내가 먼저 용서 청하고 화해를 구하고 이것이 신앙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고. 성체를 모시는데 껄쩍지근하면 쓰겠어요?